스타맨 하여튼 2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 뭐 정말 무결점에 예. 완벽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예. 퍼펙트.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 하는데. 네. 얼마나 좀 재밌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팬과의 대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예. 2부 구성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구성은요.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팬과의 대결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팬과 함께 팀플레이, 아마 고수와의 대결, 공방 1대1까지 가겠습니다. 어떻게 쉬는 저기 네. 쉬는 시간에 잘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뭐 아니요 그냥 그때그때 시키시는 거 하려고 저희가, 뭐, 아, 저희가 시키는 건 없고요. 우리 정명호 선수가 딱 이게 괜찮다 싶으면 예.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뭐 괜찮아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겠습니까? 네 좀 그럼 저희가 질문을 할까요? 네 뭐 이런 거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제가 바로 해볼게요. 아, 예. 저희가 질문을 말도 안 되는 거 저희가 예. 한번 해볼까요? 그건 성춘추에서 하면 되는데. 네. 네. 어쨌든 뭐 우리도 한번 질문도 네. 해보죠. 자꾸 성춘추 얘기를. 예. 아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아니, 하기 싫으세요? 예. 아, 저 베네더 되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이상한 사람이네. 네. 그러면 저희가 팬과의 얘기를 시작할 텐데 사연이 있어요. 예, 사연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직접 네. 직접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치동에 사는 25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2008년 인크루트 스타리그가 바로 걸어서 10분 거리인 삼성 코엑스에 산다고 해서 마침 그맘때쯤 정명훈 선수가 바둑을 두시다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있게 보던 차에 정명훈 선수와 송병우 선수의 빅매치가 있어서 바로 홈페이지 예약 신청을 하고 가서 지켜봤습니다. 송병우 선수가 당시 결승에 가면 준우승만 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런 송병구 선수의 기에 밀리지 않고 3대2까지 가는 것을 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정명우 선수를 보고 그 뒤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결승전마다 정명우 선수의 이름을 올라오는 것을 보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국본이란 플랜카드와 응원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정명우 선수의 꾸준하고 통찰력 있고 지능적인 플레이가 꾸준함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정명우 선수의 팬이에요. 꼭 한 게임 해보고 싶습니다. 파이팅! 예. 성함 저희가 성함은 아까 안 나왔죠. 예예. 예. 네, 지금 성함을 저희가 물어보고 있고요. 이분 되게 그 2008년부터 네, 정명원 선수의 그 결승전 경기부터 지금까지 정명원 선수를 쭉 응원해 주시는 분이네요. 예. 네, 그때 자. 경기 기억 나십니까 임성춘 해설? 아니요. 아니, 뭐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뭐 그냥 예, 하여튼 뭐 솔직하신 분이니까. 예.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계속 그런 꾸준한 모습을 보면서 정명원 선수 응원해주신 분이라고 했는데 예. 네. 자 이분과 함께 저희가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장성준 씨입니다. 장성준 씨. 자 방 만드시고 이근호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투원에서 저희가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1대1 경기를 해볼게요. 25살 장성준 씨. 자 이근호하고 바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입니다. 네, 상대방분은 프로토스로 이제 바꾸셨네요. 오, 프로토스요? 프로토스. 다시 한 번 또 테란 대 프로토스가 돼버리는데. 네. 아, 주문을 하면 되는 거죠? 네. 프로토스니까 상대방이. 예. 레이스? 투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본진 쓰리스타? 본진 쓰리스타? 예. 그게 가스가 부족해서. 아, 그거는 아는데 그거 알아서 하셔야죠. 아니, 그거 아니, 근데 알아서 하셔야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올려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투스타? 투스타, 투스타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투스타로. 솔직히 좀 많이 힘든데. 네. 한번 해볼게요. 투스타. 그럼 뭐, 네. 멀티를 하셔도 됩니다. 멀티하고 하셔도 돼요. 멀티 하셔도 되고. 네. 투스타를 응용해서 뭐 할 수 있는, 뭐, 마링메딕도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투스타 하고 나서 뭐, 메카니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벨트를 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일단 한번. 그런 연습은 거의 안 해보셨죠? 네, 뭐 거의. 네, 저구도 아니고.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 토스는. 저 그런 또 팬과의 대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뜻깊은 이런 분위기를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팬과의 대결에서도 아, 좀 졌던 분들도 있어요. 예, 네, 또 이 항상 또 실력이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예, 네, 뭐 근데 이 말 그대로 팬과의 대결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잘하실 것 같아서 걱정돼요. 오랫동안 게임도 지켜보셨기 때문에 네. 분명히 게임 실력은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네, 약간 좀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다 보니까 재밌게 경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패배를 또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언짢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명호 선수가 더 집중해서 경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뭐 아마추어 분들하고 게임을 했을 때 네. 뭐 종종 뭐 접은 적도 있나요? 네, 뭐 아마추어랑 거의 할 기회가 없었는데 거의 안 하고요. 진짜 뭐 이 사설서버나 뭐 배틀넷에서 뭐 거의 그런 데서는 웬만하면 안 되는 편이고. 네, 그리고 뭐 얼굴을 또 알리고 하는 건 또 아니니까. 네, 뭐 네, 상대방이 또 풀어줄 수도 있고. 네, 네. 뭐 한 번씩 약간 팀에 입단하려고 네. 테스트를 봐주잖아요. 네. 그때 막 정명호 선수가 직접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을 때는 막 네, 제가 하겠다고 해서 네. 네. 거의 다 이기는데 그래도 네. 한 번씩 될 때가 있어요. 오. 뭐,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떻게 내시니까 감독님에게 안 되겠는데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점수는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네. 한 번은 너무 징계 그냥 짜증이 나서 네. 얘 받지 말자. 이거 좀 약간 좀 운이 없었던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그 경기 내에서. 네, 근데 지금 그 선수가 저희 팀에 들어왔어요. 아, 네, 네 일본으로 했는데 일본으로 활동. 일본으로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분 아니신가요? 정정이 뭐예요? 프로토스요. 프로토스는 그 혹시 일본 프로토스는 그분이 딱 떠오르는데 네, 딱 그분 맞나요? 네, 그분 맞습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누구야? 그 왕을 한번 먹었던 분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왕 선수가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예. 얘 받지 말자. 아, 제가 그 네. 윤종이, 예. 윤종이거든요. 네. 예, 예. 직접 테스트를 봤어요. 제가 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좀 짜증이 나서 아예 받지 말자고. 네. 예. 근데 어떻게 받게 됐나요? 근데 저도 이기고 아마 재욱이 형도 이겼을 거예요. 고재욱 선수도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 했나요? 아, 전나 이겼나 모르겠는데 되게 잘했어요, 그 게임을. 네. 그래서 네. 얘는 받을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막 그런 얘기도 나중에 했겠어요. 나 사실 나 그때 너한테 전 좀 네. 뭐 지금은 다 아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받지 말자는 얘기도 했었다. 네. 네. 근데 약간 반 농담식이야. 근데 그런 게 되게 그 선수에게는 아,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군요. 그 선수에게는 이제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아니 갑자기 얘 진짜 응? 다른 선수도 아니고 정명호 선수가 아, 짜증이 나서 그냥 네. 같이 말자고 했어.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들었을 때 그 정민정 선수가 정명호 선수가 나한테 정말 짜증이 났다고 할 정도면은 예. 오히려 기분이 좋은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못 들어왔어. 그럼 기분이 정말 나쁠 수가 있는데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네요. 예, 또 이 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죠. 너무 잘해가지고 네. 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습할 때도 신경 많이 써주나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같은 방 쓰고 있고요. 약간 좀 서운하신가 봐요. 연습했을 때 많이 안 도와준 그런 느낌이 네? 있나요? 윤종이가 많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아, 많이 도와줘요. 많이, 잘, 이번 결승전 때도 엄청나게 또 도와준 네, 되게 잘 도와주고 네. 말도 잘 듣고 네. 착한 분. 말도 잘 듣고 네. 저번에도 한번 예고를 하셨잖아요. 우리 박영훈 감독님이 오셔서 정말 더 크게 될 선수다. 아, 네, 거의 그렇죠. 김태경을 거의 그 급이다. 예. 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우리 정명호 선수도 아주 큰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예, 그럼 그 선수는 네. 뭐 언제쯤 진짜 뭐 김태경 선수, 뭐 도지혁 선수 뭐 만큼 한다 뭐 이런 평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시즌부터 성적을 잘 낼 것 같아요. 아마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네. 꾸준히 유지하면서 개인리그까지 잘한다면 한 1년 안에 1년 안에 네, 우승권에 네. 접어들 것이다. 네. 야 그래요?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네. 좀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연습을 되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정민정 선수가 지금보다는 연습 많이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뭐 기본적인 센스도 있고 연습도 뭐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새로운 또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는 정민정 선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클로킹 개발되니까 또 와 옥저버가 아직 없네요. 스페인을 나중에 달게 되면 또 옥저버 바로 하나 또 잡힐 수도 있는 거네요. 얼마나까지? 이건 좀 적지 않게 당황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면 누가 이런 빌드를 쓰겠습니까? 예.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투스타 클라킹 되어 있어요. 사실 입구는 좀 위험합니다. 예, 드라곤 숫자 많고 잘해. 거리는 근데 프로브는 엄청 잡았는데요? 네. 입구 쪽에서 한번 탱크 나가서 어떻게든 버티면은 자, 이분이 너무 지금 피해를 크게 입으셨기 때문에 근데 옥저버는 지금 뽑을 수 있는 시기예요. 입구는 어떻게 됐나요? 입구 아직 안 뚫렸죠? 입구요? 네. 네, 입구 아직 안 뚫렸습니다.
아, 이 언덕이니까 이제 막아 내면서 탱크까지 나오면 안전하겠는데요. 네. 자, 일단 그래도 이거는 멀티가 있으셔가지고 엑소스가 지금 부동이라 발전 속도 있어서만큼 정명원 선수까지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후에 이 레이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가 문제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후에 또 어떤 것도 주문하실 거가 있으실까? 주문요? 네. 어떻게 보면 또 강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네. 근데 지금 좀 속으로 잡아도 답답해 보이는데요. 네, 이제 멀티는 이제 하시고 또 레이스, 뭐 이 중에 뭐 드랍슛도 뽑을 수 있고요. 이 레이스를 차단도 활용을 해서 정명 선수가 계속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좀 잡았으니 만큼 진짜 피해 못 입혔으면 진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이끌 6개까지 뽑았습니다. 자, 어쨌든 입구가 뚫렸으면 위험한 상황도 나올 수 있었는데 입구가 이제 최대한 안 뚫린 상황에서 피해를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자, 포토스분은 이제 저 레이스 데미만 좀 해주면서 네. 아, 팩토리 늘어나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제 자기 해야 일 계속 해야 되겠죠. 이제 당분간 못 나오니까. 자, 일단 집중하셨어요. 레이스 뭉치기. 탱크, 치즈 모드 된 탱크 하나랑 같이 레이스를 뭉쳐서 원샷 완킬로. 한 6개만 뽑아놨네요. 네. 5개. 5개. 5? 아까 그 탱크 하나. 5개. 아, 뭉치느라. 네. 참. 거의 뭐 계산이 정말 빠르신 우리 인성출연설이라. 예, 저 6개가 네. 보였거든요. 네. 아마추어 같은, 아마 저희 같은 분들은 그 6개를 뽑습니다. 왜냐, 그 한 개 뽑고 안 쏠 때가 있거든요. 예. 그 싸거리가 안 돼서. 예. 프로 같은 분들은 정확하시지만. 자. 뭐 지금 완벽한 계산하에 5개 가스도 지금 바로 채취를 해주고 계시고요. 뭐 지금 당장에는 뭐 그다지 뭐 위험할 만한 상황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레이스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드라곤 예치하는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견제는 전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셔틀 견제 이런 건 전혀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혀 꿈도 못 꿀 거. 그죠? 레이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옵저버가 또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좀 피했어. 오, 드래곤 한기. 자, 빼고. 불이 오니까 무섭네요. 아, 너무 약한. 레이스가 참 약하긴 약해요. 탱크 한기가 커맨드 센터 위치에 시즌을 넣고 있네요. 네. 자, 이러면서 턴에 또 건설을 해주시고. 정찰도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레이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굳이 스캔을 먼저 안 달아도 상대방이 어떤 체제로 간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벌채가 할 역할을 네. 지금 레이스가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벌채보다는 확실히 레이스가 좀 화력이 떨어지긴 하죠. 네, 좀 그렇죠. 그리고 근데 좋은 점은 셔틀을 아예 상대가 쓸 생각 못 하니까 그렇죠. 네. 그건 좋은 거 같아요. 네. 터렛을 막 군데군데 안 박아도 되고 네, 터렛들도 일꾼과 팩토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림 네, 그래서 앞마당 게스도 최대한 빨리 가져갔고요. 토리는 네. 있네요. 자,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스타포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드랍쇼를 활용해 줄 수도 있고 또 테크가도 빨리 올라가잖아요. 뭐 사이버스 퍼슬레트 올리고 배설도 뽑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은 팩토리를 쭉 늘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벌처가 출발을 하고요. 네, 여기 벌처가 네. 움직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아까 벌처 2번도 벌처였는데 지금은 레이스가 1번, 벌처가 2번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의 경기 운영도 정명호 선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습은 해본 상황은 아니지만은 뭐 그때그때 상황을 맞춰서 유닛을 유동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옥저버가, 옥저버가, 옥저버가 이제 안 오겠지였나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레이스를 좀 쓰겠어. 지금 옥저버가 보이죠? 자, 게이트에는 많지는 않아요. 일단 넥서스를 더 먼저 늘릴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잘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없죠. 프로그도 많이 잡혔고, 또 이 앞마당 뭐 왔다 갔다 하느라 네. 다운체 진행을 못했던 시험이 있었거든요. 자, 3CH 쪽에 있을까요? 넥서스가 아, 이렇게 넥서스를 먼저 올리는 경공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정면 사사가 병력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탱크는 다 모아놨잖아요. 네. 자, 이분이 또 견제를 이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전혀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 자, 그리고 또 벌쳐.
오, 마인 대박 나면 난리 납니다. 돌려드리고 있는데, 저 마인이 이쪽은 누구와 함께? 탱크 많아요, 지금. 탱크 적은 게 아닌데. 예. 게이트에 이분이 별로 없거든요. 탱크 거의 한 부대입니다. 예, 한 부대에다가 팩토리 늘려놓고 이제 벌초 쫙쫙쫙 찍어주면서. 예. 출발하는 거죠, 출동! 탱크가 자리를 잡으면서 벌초가 추가적으로 이제 오게 되는 이런 형국이 되면은, 자, 이분이 힘들어질 수가 있을 때 나오는 거를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 오, 근데 괄호 필력들이 지금, 예, 지금 괄호가 됐거든요? 별로 없는데요. 예, 숫자가 좀 적네요. 쌓이기 전에 벌초가 많은 건 아닌데 진력도 네. 지금 많지 않으니까 재밌게 나갑니다. 야, 진력 잡혔고요. 그리고 벌초는 또 추가 속도도 빠르고 또 위치가 또 되게 가까워요. 예, 바로 지금 옆 동네네요. 지금 이 지역 잡아놓으면 또 세식조까지의 또 이동 공간이 없네요. 차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쩌라는 있으니까. 겁니까, 프로세스는. 이거 넥슨소 어쩌라는 거죠? 이게 마치 무슨 전략인 것처럼 되게 깔끔한데요? 예. 경기운영이. 마치 그, 운을 위해서 준비한 것 마냥. 네. 뭔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병력 차이도 나고, 엄청나게 잡히고. 아. 지금 거의 뭐, 눈 감은 채로 경기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드라식도 있고요. 다크가 활보를 하는데, 마인 때문에 뭐, 활약도 못하고. 요즘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에게 좀 제대로 걸렸어요. 예. 쉬지 않습니다. 동명운의 벌초. 자, 거의 뭐, 다크템플러 한 게 있고요. 저도 이 상황을 파괴해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미 세식적 견제받고 있고, 본진에 벌초 드랍됐죠. 레이스 아직 살아있죠. 정신이 없습니다. 머리까지 찍고, 이제 다크 네. 활약은 끝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 지금. 지금쯤은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있을 것 같은데, 난리 났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선방향 견제. 뭐 이쪽도 확장고 거의 깨지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탱크는 이제 풀고 들어가도 탱크가 어마어마해서 그리고 잡힌 탱크도 거의 없죠, 이번 경기에서. 네. 많이 제거하는 것도 되게 꼼꼼하고 뭐 실수가 없네요. 왜 이렇게 투스타 레이스를 했음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럴 줄 알고 있었죠? 아니요, 좀 분이 좋았어요. 상대 분이 로보틱스가 늦는 빌드를 탈퇴하면서 그쵸, 레이스가 좀 많은 활약을 펼칠 수가 있었고 경기가 원래는 되게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마우스 움직임이 되게 깔끔한데 이상하게 마우스 움직임이 깔끔하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네. 하다 보면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찍혀? 이런 날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뭐 어떤 요인에서 그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뭐 심리적인 요인인가요? 오랜만에 마우스를 잡을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오랜만에 하면은 감이 좀 틀려진 것 같고 그런데 그건 뭐 계속 해가지고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휴가를 갔다 왔다든가 그랬을 때 네, 아니면 뭐 딴 게임을 하다 왔다거나 네, 그럴 때도 감이 많이 근데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네 때 그런 적도 있어요? 네, 그게 좀 긴장 많이 하면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했을 때? 아니면 웨어가 잘못 깔려 있다거나 아, 마우스 이런 거 웨어? 그런 거 항상 확인해봐요. 네, 되게 민감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네, 프로들은 다 민감할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잘 있잖아요. 네, 우리 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마우스 웨어가 제대로 안 깔리고 뭐 막 난리 났던 적도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게임할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이런 프로들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걸 다 이제 해결한 상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고 자 뭐 예전에 이랬던 뭐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웨어, 마우스 웨어가 안 걸리는데 그냥 해. 지금 해야 된다고 예. 네. 네. 그때는 뭐 네, 옛날 얘기죠. 뭐 그렇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예. 자 이겼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되게 어려운 주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분과 함께 저희가 팀플레이 경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팀플레이를 두 분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그 같은 채널에 작가분도 있으니까요. 네. 방제와 비번을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돼요. 뭐 비밀번호 방으로 만들어. 네, 맞습니다. 예. 공방처럼 뭐 저희와 함께 팀플 하실 분 뭐 이런 식으로 방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알려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렇죠. 이렇게 만든. 네. 예. 네. 이렇게 자, 비밀번호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만들어주시고. 네, 헌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터하고 유즈맵. 그리고, 오케이. 들어오시면 창을 약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가 바로 방제 소개해 드릴게요. 예. 방금 같이 게임을 하셨던 분과 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어,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럼 공개해 주세요. 방제는 명훈과 팀플이고요. 비밀번호는 1에서 100 사이예요. 1에서 100 사이. 명훈과 팀플. 명훈과 팀플. 다섯 글자입니다. 자, 비번은 1번부터 100번 사이고요.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2대2 팀플레이 헌터에서의 경기입니다. 예, 또 이 팀플레이, 어떤 분들이 들어올까요? 네, 한 분? 들어오셨네요. 2군으로 바로 해주시고요. 한 분 더 들어오시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셨네요. 예. 자, 종점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랜덤 하셔도 되고요. 자, 2군호가 완료가 됐고요. 스타트 할게요. 네. 자, 저 위에 있는 분은 아까 2군호 되셨던 분이죠? 다시 해야 되죠. 다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X표까지 채널에서 들어왔으니까 네. 이그노가 된 상태. 자, 종족 구성 볼까요? 테란? 테란 고르셨나요? 아니요, 랜덤인데. 랜덤 테란. 랜덤 테란. 자, 동맹을 맺어주시고요. 예, 직접 맺어주셔야 됩니다. 자, 동맹 맺었습니다. 12시 테란과 정명훈 선수의 팬분은 자, 9시 프로토스. 프로토스. 흰색 프로토스. 네. 정명훈 선수와 흰색 프로토스가 한 팀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 서로 동맹을 맺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팀플은 어떻습니까, 정명훈 선수? 팀플은? 아, 팀플 굉장히 좋아요. 네. 헌터 팀플 되게 좋아요. 테란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뭐 팀플 할 때 테란 잘 안 하는. 아, 어떤 점 가시나요, 그러면? 랜덤 거의 랜덤. 아, 랜덤. 네, 랜덤이요. 근데 팀플에서는 네. 테란이 그렇게 2대2에서는 네. 테란이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게 다른 맵에서도 적용이 되는 얘기인가요? 뭐, 헌터에서는 약간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이산 같은 맵은 듣고 네. 막으면은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런 맵은 되게 바이오닉이 약간 강제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2대2다 보니까 제가 클 때까지 같은 팀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왠지 이 테란은 개방형이라는 그 맵은 좀 마음에 안 들죠. 네. 좋은 길목에서 수비가 상대해야 되는데 오, 조그가 바로 옆에? 이런 경우, 하이오닉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초반에 바로 저우가 1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보통 저우는 이제 구드론 발업하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상당히 빨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진짜 벙커가 딱 완성되기 직전에 또 저울링이 들어와서 예. 견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찰을 좀 가서 상대방의 위치를 또 상대방의 빌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네. 오, 건물 배치는 좋습니다. 아마 벼락이 완성되자마자 벙커를 바로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짓고 못 막습니까? 안 짓으면 좀... 네, 1대1이면 안 짓고 막아도 되는데 굳이 볼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위치가 다른 위치면 안 막아도 막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저와 시작은 비슷하시네요. 저도 테란할 때 벙커 지고요. 네. 네. 아유, 안전 제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 어느 위치냐 어느 종족이냐에 따라서 벙커를 짓는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짓습니다. 저는 밸런스가 완성되면 지어야 됩니다. 공식처럼 벙커를 짓는 것과는 예. 느낌이 다르죠. 테란의 기본 빌드 네. 아닌가요? 벙커? 네, 팀플에서 벙커는 필수예요. 예. 네. 필수로 하지 않습니까? 필수인데 그러니까 이거 상황에 따라 다른 이제 구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적을 이런 투적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와 테란은 뭐? 뭐? 이분이 약간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데요? 예. 좀 성코를 먼저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이거 왜 히드라 디스크댄이죠? 이럴 때는 버커를 팔 수도 없고 스타트처럼 좀 아쉬울 수도 있죠. 예. 네. 또 이 보통은 레어를 먼저 가고 히드라 디스크댄을 가는 편인데. 네. 히트라디스테인이 먼저 해요? 아주 먼 곳에서 저글링이 달려왔습니다. 11시에서 아주 벌칙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6시였으면 달려오는 느낌이고요. 네, 11시에서 구준을 하고 네. 6시에서 테크 타시는 게 네. 나왔을 텐데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레어를 간 다음에 그 레어 이후에 어떤 유닛일 것이냐 이게 정말 궁금한 건데 히트라디스테인을 예. 먼저 가고 예. 그 다음 레어를 가셨어요. 예. 지금은 많이 알고 있죠. 뭔가
아, 누군가를 좀 속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기에는 지금은 사실 좀 적고. 네. 아, 레어, 레어, 레어. 이걸 또, 쌍레어인데 지금 페이크를 쓰기에는 약간. 페이크로 이후에 스파이어를 가기에는 예. 네, 너무 지금 건물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저원도 없고 이제 뭐 양쪽 다 러커를 뽑아주면서 승부를 보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사인이 좀 안 맞았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상대방 두 분께서 저분과 두 분이 나오셨는데 처음부터 약간 좀 싸웠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랜덤으로 해서 투정과 이런 느낌도 있고요. 예. 분위기는 진짜 안 좋습니다. 상대방 팀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캐논 때문에 뭐 아, 두 집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조글링만 진짜 뭐 많이 뽑고 바로 또 빨리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 러커 나올 수 나와가지고 뭐 할 수나 있을까요? 정명훈 선수 벌써 이 바깥쪽 나왔고요. 네. 메딕 두 마리만 붙으면은 메딕 두 개만 붙으면 11시는 바로 전진입니다. 네, 요때 만약에 저글링이 둘이 닥치는 이런 그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미 질럿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야, 큰일 났는데. 이 경기는 말이죠. 예. 9시 포토스가 없어도 예. 정명훈 선수가 이길 수 있는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네, 2대1로. 네. 로커가 나와서 자리를 딱 잡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자, 이 머린 메딕이 너무 무섭겠는데요. 11시로 진경을 하는데, 이게 뭐 성과는 뭐 전 방위적으로 박아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성과 와! 파이어! 네, 가스통이 깨질 것 같아요. 예, 이거 루트에서 나와봤자 몇 개 안 되는데요. 네, 정면으로도 들어가도 되고요. 와. 어, 머린 메딕이 있는데, 원해 처리 루탈이라. 무서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드론이. 아. 야, 이거 어떡할까요? 오늘 처음으로 또 우리 정명훈 선수가 다이온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예. 성큰이, 자, 많기는 한데, 드론이. 막은 게 아닌 상황이 됐어요, 지금. 예, 뮤탈도 나와봤자 몇 개 안 될 텐데요. 네. 자, 그리고 이분도 끝났고. 아, 동시에 네. 공격 같네요, 두 분. 널커를 세상에 알리기도 전에 끝나셨습니다. 뭐 정명훈 선수나 정명훈 선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좀 공격이라 늦게 왔다면 모르겠는데 딱 좋은 시기에 공격을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두 분의 저그가 당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번 경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서로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없고 팀플레이가 짝짝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럴커 한 기는 나오긴 나왔어요. 자, 이번에 뮤탈 한 기는 나오긴 나오겠네요. 예, 저게 설마 뮤탈일까요? 하나가 있긴 있는데 자, 아, 외롭습니다, 뮤탈. 네, 외로운, 아, 뮤탈 잡혔고요. 럴커도 되게 외로운 럴커 한 기가 나온 상태예요. 구경도 못했습니다. 정명훈 선수 본진은 거의. 예. 자, 뭐, 럴커 한 기 정도야. 그냥 무시하고 때려도 될 수준이고요. 이제 여기 정리하고 내려가면 끝나겠네요. 오늘 경기를 좀 지켜보니까. 네. 그건 뭐 경기가 정리가 됐어요. 정명훈 선수가 뭐 팀플레이면 팀플레이, 뭐 1대1 경기면 1대1 경기. 정명훈 선수의 본진을 거의 상대방 분이 구분을 못했습니다. 구경을 우리가 참 힘드네요. 네. 아니 본진이 뭐예요? 악마당도 거의 구경을 못했잖아요. 외대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구경 시켜줘도 될 텐데. 네. 너무나 완벽한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린 주동 럭커 잡았고요. 네. 나가신 것 같아요. 자,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플레이까지 저희가 승리를 일단 냈는데 예. 승패 상관없이 정명훈 선수가 이 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인 키보드인데요. 예. 네. 직접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에 놓여진 키보드에 사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름이 어떻게 되셨죠? 이름이 아까 그 황인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을 해주시고요. 아까 이름 불러주셨었는데 예. 잊어먹으셨죠? 알려주겠죠? 네. 저는 뭐 힘들죠. 저는 뭐가 힘들다는데. 그냥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 주세요. 장성준 씨. 네. 네 아까 그 박성준 씨랑 이름이 똑같으셔가지고 기억이 살짝 나네요. 장성준 씨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카메라에 한번 비춰주세요. 자 그분에게 자 오랜 팬분에게 저희가 이 사인 키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 선수의 사인이 담긴 키보드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를 또 이어가야 되겠죠? 예. 이번 경기, 어떤 경기죠? 공방 1대1 경기. 네, 공방 1대1 경기를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냥 뭐, 아, 이 첫 번째 오늘 경기 했던 것처럼 편안한 네. 방제로. 네, 제가 만들고. 네, 방을 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몸풀기 게임처럼 만들면 되고요.
자, 이번에 저희가 아주 독한 거 주문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좀 네. 심한 거요? 네, 정명은 선수의 앞마당도 구경을 상대방 분이 못하시다 보니까 예. 자, 일단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선 방 제목은 네. 명운과 게임해요. 이겁니다. 한 분 봤습니다. B번이 1번부터 100번 네, 사이. 네. 100번. 명운과 게임해요. 자, 6글자. 아, 7글자네요. 7글자. 이 베네더테에게 작가는 네. 누나가 아니라 예. 남자분이십니다. 네. 남자분이세요. 미모의 작가분이셨는데 예. 예, 좀 많이 거칠어지셨어요. 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경기 스타트 하겠습니다. 네. 이근호. 테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테란으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셨으니까 예. 뭐 저거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저거 한번. 저거 한번 가볼게요. 저거요. 아까 프로토스 하셨으니까. 자, 스타트가 되나요? 맵 다운 안 돼가지고. 한번 예. 더 해볼까요? 한번 더. 네. 자, 됐습니다. 자, 정명원 선수는 저그. 상대방 분은 프로토스. 예. 지금 경기가 빨리 끝난다면 한 경기 정도는 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결혼 축하드린다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채널에서. 두 분 정도가 지금 네, 아주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정경훈 선수의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와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키는 181이고요. 네. 발은 270대요. 270? 어? 발은 작네요, 키는 큰데? 키에 비해서. 아, 근데 한2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75.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몸무게는 비밀입니까? 네. 아니요, 65 정도 나고 65? 민동춘 씨가 181 정도 되지 않나요? 예? 제가 180이 안 되죠? 그렇게 작았어? 아니, 저희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더 큰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았다는 예. 얘기입니다, 여러분. 임성춘 씨의 키가 작았다는 게 아니라 예. 아, 180이 안 되셨구나. 예, 제가 보통 흔히 드는 예. 게 20도 최단신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손정 씨가 예, 나가셨습니다. 네. 예, 제가 178 정도에서 올리면 있잖아요. 아, 그분이 있군요. 네. 그럼요. 예. 또 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또 인턴이다 보니까. 네네. 예. 제가 제일 작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이 말랐습니다. 원래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요? 살이 좀 한 번도 찐 적이 없어.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네. 되게 많이 먹는데도 네. 살이 안 쪄요. 얼마나 드시는데요? 그냥 뭐 항상 밥 다 먹고. 예. 야식도 항상 챙겨. SK 선수들이 약간 좀 이렇게 살찐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좀 약간 호리호리한. 네, 그래서 요새 좀 살 찌고 싶어서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많이 찐 거예요. 좀 신기합니다. 저는 엄청 말랐던 적도 있고. 저한테 한 3개월만 맡기시면은 제가 90kg까지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아, 네, 완전 벌프로다가. 네. 이만에 닌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아주 뭐 몸매도 괜찮은데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좀 비싸겠죠? 아니요, 뭐 저는 후불제라서 성공을 거뒀을 때 받습니다. 아, 성공을 못할 시에는 저는 받지 않아요. 예, 그런 양심이 있죠. 정명 선수가 네. 그때 가서 또 계약 위반을 할지 모르니까 먼저 받아놓고 네. 계약금 받아놓고 해야죠. 신분이 확실한 분만 저는 모십니다. 어디 네. 도망가실 분은 아니시죠? 네, 포털 사이트에 이름이 검색이 되신 분만 저는 받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 DC로다가. 예, 그러면은 네. 언제 한번 시간 나실 때. 네. 혹시라도 뭐 정명훈 선수는 좀 일이 좀 한가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스톡 기간이나 그때 만약에 유대원 해설이 백수다! 그럼 개인 트레이너로 한번 고용해도 될 정도예요. 그냥 무료라는 거. 아, 진짜? 네,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는 무료라는 거. 하지만 성공을 거뒀을 시에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대가를 저는 예. 아, 그냥 네. 아, 통장을 그냥 가져가 버리실 정도겠죠? 성공을 거둬서 만족을 또 개인 만족을 얻었으면 그에 대한 또 대가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프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혹시 무슨 상금을 통째로 가져가서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뭐 개인이 원하시는 만큼 예. 네, 사랑하는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예. 언제 한번 뭐 연락 주세요. 네, 네 한번 예, 저는 살찌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키에 한 58kg였던 어렸을 때 58kg였던 적도 있고요. 지금 80kg 되거든요. 네. 아 근데 저는 지금 살찌는 법이 더 필요한데. 예. 살만... 아 그래요? 네. 전 비쌉니다. 그럼 균형과 관계없이 왜 비싼 줄 아세요? 왜? 아침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부터 사줘야 되거든요. 아. 아주 비싸요. 저 용돈도 써야 되고요. 네, 고칼로리로. 같이 먹는 그냥, 것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아니, 저는 먹어도 안 돼요. 그게 마른 분들이 살쪄야 된다고 하면서 막 드시는 거 보잖아요. 아, 그건 얼마 안 돼요. 아, 뭐, 네. 그게 먹는 겁니까? 그건 네. 두 배는 먹어야 됩니다. 아, 지금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네. 위가 네. 좀 늘어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네. 드셔야 됩니다, 위가. 보통 식후에 네. 어떤 느낌인가요? 포만감.
배부르다. 그냥 배부르다? 네. 식후가 안 됩니다. 식 중에 배가 불러야 돼요. 예. 식 중에. 하다못해 최소, 네. 저는 적게 먹는다고 먹는 건데, 최소한 먹고 나서 배가 터질라고 그러고, 네. 막 뭐가 막 이렇게 넘어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만큼은 드셔야죠. 항상요. 예, 또 밥을 항상. 먹을 때도 보통 네. 밥그릇에 먹잖아요. 네. 밥그릇은 작아요. 그리고 밥그릇은 이만큼 정도 먹으면 되겠지입니다. 근데 밥을 냉면그릇. 예, 거기다가 밥을 푸게 되잖아요. 네. 감이 없어져요. 이게 한 그릇인가 두 그릇인가 네. 저는 이게 밥 특히 막 비벼 먹거나 뭐 볶아 먹거나 하다 보면은 그렇죠. 알고 보니 막 평소 먹는 밥의 한 두 배 정도, 두 배 반 정도가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도 괜찮으세요.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안대를 끼고 밥을 드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얼마큼 먹는지 몰라요. 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네. 간단합니다. 아, 정명훈 선생 살찐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네요. 저는 남들 먹는 만큼 그 이상 먹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팀이 많이 안 먹는 편이라 그렇게 네.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살찐 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네, 이렇게 네.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정도가 남들과 하는 만큼의 게임을 하게 되면 실력이 안 되죠. 네, 그보다 네. 조금만 더 한다고 해도 실력이 뭐 우승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훨씬 더 많이 해요. 남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 자리 찌는 겁니다. 아니면 그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혹시 아, 백수가 된다면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제가 네. 뚱뚱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팀원은 그냥 무작정. 그냥 무작정. 제가 먹는 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진짜 재밌겠는데요. 여튼 뭐 이력이 있으시니까 임성춘에서는 되게 말랐다가 이제 쓰신 거니까 네, 아주 뭐 하나의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은 뭔 운동입니까? 그냥 먹고 자고 들으면 되는데. 네. 걱정이 또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살이 빠지잖아요. 걱정 없는 삶,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좀 잘 풀리고 있는 T1이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그다지 없어 보이는데요. 네. 뭐 있나요, 스트레스 받을 일?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그냥 뭐 게임이 잘 안 될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오로지 게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정훈 선수? 예를 들어 뭐 사랑에 좀 아파봐야 아, 그럼 살 빠지는 거 안 되겠구나. 아, 그러네요. 네. 사랑에 좀 아파보셔야죠. 네.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가슴 아픈 사랑. 젊었을 때, 20대 때. 네, 뭐, 그런 것도 해보면 좋겠어요. 해보면 좋겠는데, 뭐, 굳이 뭐,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예.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게임과의 네, 사랑. 게임과 연애를 한 듯한 이런 느낌으로. 예. 진짜 뭐, 그만큼 해야죠. 네? 죽을 듯이 해야 되는 거죠.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진짜 네. 공부만 진짜 미친 듯이 하면서 좋은 결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빌드가 되게 좋은 빌드인가 봐요. 대부분 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열이면 열 거의 이 빌드를 이제 시드라리스크를 먼저 예. 보여주고 상대방을 이제 불만하는 아니면 때로는 뚫고 들어가는 예. 프로토스가 정말 막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네. 공격하면서 네. 이제 드론을 뽑을 수 있어가지고 요새 다 이거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으면서 네, 주도권을 잡고 프로토스가 이거 캐논을 얼마나 더 박아야 되는 건지 캐논도 이렇게 많이 박게 되면 또 운영으로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잘 막으시는 것 같아요. 원래 적당히 딱딱 막는 네, 거죠? 보통 다 끝나는데. 네. 보통 끝나는데 이번에는 캐논을 좀 더 건설해서 적당히 이제 수비를 하셨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신경이 있는 분입니다. 네, 정명훈 선수가 한 지금 스코어대로 나면 4대 정도로 많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지금 게시판에서, 게시판이 아니라 채널에서 평가를 또 해주셨네요. 아, 이 게임이요? 네, 그 정도의 느낌이다. 네, 4대 정도로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다. 현재 상황이 정명훈 선수가. 아, 그런 얘기가 맞나요? 그런 얘기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들립니다. 네. 예. 저희는 게임을 사랑하니까요. 예. 네. 게임이요. 네. 자, 일단 템플러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한방 치고 나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컷의 숫자까지 약간 좀 줄여가면서 아니면 컷을 아예 안 뽑아가면서 예. 템플러 좀 빨리 뽑으셨거든요. 오. 네, 한 방을 치고 나와서 성큼 콜로니가 완성되기 전에 드론을 왕창 늘릴 타이밍에 뭔가 한번 큰일을 내겠다. 데이트도 많이 늘리셨거든요. 예, 잔뜩 뽑아서 빨리 나와야 또 이 정가 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좀 방해하니까요. 네. 자, 빨리 뛰어나와 주세요. 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가능성이요? 네. 글쎄요. 뭐 아직 뭐 이 프로토스 분의 진짜 진정한 실력을 아직 이거예요. 이거. 네. 얼마나 없어졌나요? 한 분도 없어졌어요. 한 분에가 없어졌습니다. 일단 성공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최대한 컷을 안 뽑아가면서 예. 완전 템플러 빨리 뽑아서 게이트를 많이 늘려놨거든요. 예. 자, 이분이 시청자분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방분들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한 컨셉이 있어요. 아, 잘하시는 게 네. 제일 것 같아요. 저 뭐... 그 템플러가 3, 4개 정도 구축이 돼서 나온다. 뭐? 자, 뭐 질러지 도많아요 이제? 네, 질러도 많고 템플러가 2기 보이는 것만. 예, 저희 템플러의 스톰을 갑작스럽게 예, 또 맞아버려서 이거 진짜 큰일 나버렸는데요? 네, 성큼도 아직 라인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널커가 지금 나온 상황도 아니고 널커가 딱 나와서 수비가 되면은 자, 이러면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널커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이에요. 오, 쫓깁니다. 쫓겨요. 자, 이제 첫 패배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자, 뒤에 템플러가 있거든요. 자, 템플러가 뒤에서 빠지지지지! 자! 아! 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템플러! 한 번 더! 자, 부왕! 진짜! 자, 계속 더 올라오고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직까지 드론은 안 잡혔어요. 아직까지 드론은 예. 안 잡혀 드론 잡힙니다. 자, 그리고 자, 추가 딜러들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걸 막으면 럴크가 나오는데 자, 저 몰래 아직 발업이 안 됐고요. 성큰 하나로 버티고 있는데요. 자, 드론이 안 잡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수비를 그래도 겨우겨우 했어요. 성큰 하나로. 아, 아쉽네요. 네, 근데 딜러시 더 오긴 와요. 자, 저글링. 어우. 우리 얼코 나왔습니다. 어땠나요, 방금? 야, 이거 어땠나요, 아, 진짜? 예. 네. 아, 순간, 이거 프로게이머라 생각했어요. 아, 상대방은 프로게이머라 생각하고 방심하지 예. 말고, 예. 아, 이제 순식간에 히드라가 한 분에 녹았을 때, 진짜, 위기 상황이, 아, 그런 거 들어보였는데, 넣고가 나와버렸네요. 네. 자, 이러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다크템플러 한 개 정도. 예.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러커에게 최대한 좀 갇히지 않으면서 네. 아, 과연 옵저버가 언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옵저버더라고요. 자, 이분이 좀 갇혀있지 않은 형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단은 병력이 밖에 나와 있는데 이때 주력 병력이 약간 좀 시선을 끌어주면서 다크템플러가 하나가 쭉 들어간다. 예. 이랬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진짜 뭐 좋은 예, 네.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뭐 12시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도 성큰 하나? 오버로드도 근처에 네. 있긴 있네요. 아, 아래쪽에 있었네요. 있긴 있고요. 자, 이분에게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거가 밀려놓은 확장에 비해서는요. 예, 승부를 봐야 돼요. 나와 있는 병력들이 지금 큰일 하겠는데요. 자, 성큰이 깨졌고 드론을 한 차례 쫙 뽑았던 때라서 유닛이 별로 없습니다. 자, 피해를 진짜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여기서 드론을 정말 반 이상은 잡아야 돼요. 예, 드론. 우리편 질러시 오기 전에 우리편 그쵸 정명호 선수 우리편이니까 아 우리편인가요? 네. 아 레어를 깨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이러면서 동시공격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다크템플러가 우리편이 정명호 선수 맞죠? 네. 네 막아야 됩니다. 네. 질러들 아 막아내네요. 네. 피해를 네. 약간 보긴 했어요. 예, 지금 뭐 이 추가 병력들이 오다 보니까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네. 아, 살아야 그냥 진작에 빠지던가 네. 예, 좀 위쪽에 올라가서 오던가. 있는 것이 네, 올라가던가 뭐 사실 뭐 후투스 입고 막고 있었던 병력 뭐 럭커 있다 하더라도 거의 몇 개 없잖아요. 네. 저거는 또 워낙 회복이 빨라가지고 네, 드론을 완전 싹 몰살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해처리가 많거든요. 드론은 바로 또 회복시키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병력을 앞으로 주둔을 시킨다면은 이미 주력 병력을 잃은 상태라 큰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면서 멀티를 성공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 김태균 선수가 잘하는 것도 이러면서 멀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단 갇혀버리면 안 되는 건데 네. 드라군 옵저버가 나올 때까지 일단 갇혀 있어야 됩니다. 주도권이 좀 넘어왔죠, 정명훈 선수. 아, 근데 할 만한 건 잘 모르겠네. 아직은? 네. 네. 아직 한 방에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진짜 뭐 잠깐 다른 데 봤는데 녹아버리는 상황이. 야, 근데 진짜 이거 빨리 봤어요. 몰래멀티. 자, 몰래멀티 발견했고요. 몰래멀티까지요. 야, 이거를 발견했네요, 11시 멀티를. 야, 어떻게 11시 쪽을 가봤나요? 자, 이러면서 나와요, 또. 한 방 있고요. 예, 경력 많습니다. 공격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또 네. 다크까지도 보내주면서 나오는 공격입니다. 한 방. 네. 이 한 방이 무서워요. 이거 갑자기 또. 막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 병력 조합이 질럿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질럿 위주의 병력 구성이 아니라 이제 드라군이 많이 모였어요. 예. 그러니까 럴커가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차례 막아내고 11시를 보셔내면 되겠는데. 뭐? 뭐 이렇게 많죠? 상상하셨나요? 이만큼의 물량. 아, 너무 잘하시는 거. 야, 진짜 잘하시는데요? 야, 뭐. 언제 이 옥정호와 드라군을 모아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을까? 예, 이거 근데 얘기 꺼내자마자 나옵니다. 네. 자, 드라군이 남아서 저글링 한 타임이 나와서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 이정도만 한 차례만 막아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추가 발트 11시간 걸려가지고. 와, 1억이. 아, 업그레이드 잘 됐고. 2억? 네. 2억까지. 아, 이렇게 질러시 추가되게 되면 수비하기가 되게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어, 너무 잘한 수고생인 것 같다. 네.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이었다, 상대가. 네. 아, 이제 보십니다. 앞마당이 위험해요. 초반에 안 뚫린 게, 초반에 아주 캐논 적절하게 건사하면서 안 뚫린 게, 그리고 병력을 뽑아내는 이런 속도나 물량이 프로게이머 수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이 스톰 같은 경우에도 진짜 갑자기 맞게 됐었는데, 타격이 좀 많이 컸었죠. 자, 지지를 치겠습니다. 네, 정명 선수가 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그렇고 예. 예, 상대방 분에게 패배를 하셨습니다. 아, 스톰에 스톰 한 방에 히트라가 높고 아,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수비를 할 때 그 장면에서 보면은 한 부대가 부족해가지고 손해본 것이 자꾸만 누적이 됐었나 봅니다. 네, 잘하시네요. 네, 운영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 잘하시고 뽑기도 되게 잘하시고 네. 네. 너무 전술도 괜찮았습니다. 예. 정명 선수가 중간에 좀 실수를 하시긴 하셨지만 뭐 상대방 전술도 상당히 좋았고요. 아,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를 하시네요. 예. 네. 어, 마지막 경기인가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예. 네. 지금 경기를 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복수전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게 참 예. 아, 주말이고 좀 아슬아슬하게 남았어요. 정명 선수가 워낙 또 네. 스케줄이 바쁘신 분이시라서 빨리 가보셔야 되죠?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다고 해주세요! 왜 지금 본인이 집에 가고 싶은 것인 것 같은데요? 아, 놓고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를 더 하고 싶은데, 예.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게 정명 선수 경기는 다음 배는 어떨 때 정명 선수 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정명 선수 혹시 시간 가능하십니까? 네, 저는 언제든지 불러놔 주시면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정명 선수 그때 또 다시 나오신다면, 예. 적으로 또 프로토스로 연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정명 선수의 과거 남다른 각오가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좀 많이 바뀌는 점도 많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할 텐데 어, 그런 변화에도 잘 받아들여서 꾸준한 성장 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팬분들도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변화의 물결을 지금 요즘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리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앱도 하다못해 예. 정말 많은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런 변화의 방식에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될지 저희들이 되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될지 뭐 일단 뭐 조금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뭐 정명훈 선수라든가 아, 또 이 다른 선수들의 그런 활약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도록 할 텐데 예. 내일 예고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유준희 2시. 선수가 나옵니다. 자,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후 2시에 유준희 선수와 함께 또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유대현과 그리고 임성철에서 그리고 정경훈 선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Somehow it don't seem enough, 'cause the world wouldn't listen anymore. Caught by social evil.